손이 맞지 관계인지 아니면 그럼 나한테 맡기면 되지 뭐. 딸이 아니다. 우리 아버지 아닌 분 아닌 분 수술한다. 어 웬일이야? 아니 딴 게 아니라 얼굴 보니까 수척해. 왜? 저 아버지 수술 하잖아요. 아 그래? 아버지 그 갱년 수술 해드리려고. 하면 되지 뭐 왜? 약간 뭐 경험이 이제 많이 쌓였지만 아버지는 좀 많이 기대되네요. 제가 주위에 얘기하니까 제 친구들 간호사들은 뭐 굳이 네가 하냐고 뭐 형님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그럼 나한테 맡기면 되지 뭐 내가 못 믿어 온 거야. 아, 근데 그것도 웃기잖아요. 제 아버지 수술을 딴 사람한테 맡기는 것도. 그래서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럼 그냥 해 열심히 막상 좀 약간 좀 아 VIP 신드롬이야.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. 아 그래서 나는 뭐 저번에 얼마 전에 딸 수술도 하고 막 그랬잖아. 얘 내 딸도 네. 아 이게 내 딸이 아니다. 아버지입니다. 그냥 환자다. 어 너도 그냥 우리 아버지 아닌 분 수술한다 그렇게 생각해.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. 친척이나 네. 부모님 뭐 또는 네. 자식을 수술할 때는 나 모르는 사람이다. 처음 보는 사람이다. 아, 그래요? 라고 하고 수술을 하고 아닌 사람, 네. 아주 낯선 사람은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형제 자매처럼 생각하고 수술하는 게 좋지. 그러니까 VIP 신드롬이 안 생긴 거. 그게 팁이에요. 어, 그게 팁이야. 아버지한테 돈 좀, 돈 안 받을 거잖아. 아버지 돈, 아, 어떻게 받아요 아버지한테.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돈 좀 내라고. 너 돈 내야 되는데. 돈 내. 그럼 남처럼 느껴지잖아. 저것도 몇백인데 그러면. 아이 돈은 안 받는데 그런 말도 좀 하고 그래서 남처럼 대해봐. 아, 수술할 때도 이거 우리 아버지 수술하는 게 아니라 어떤 노인 양반 수술한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야. 저번에 얘기하니까 아, 뭐 젊을 때도 되니까 마음 편하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. 우리 어머니 멀티포컬 처음 했을 때 적응 못해갖고 잘 안 될 때 야 정말 나한테 전화 많이 하셨다.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그랬지. 아 돈 안 받았으니까 그냥 개풍 계시라고 좋아지실 거라고. 남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려 하는 게 항상 남인 것처럼 생각해.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장모님도 했다며. 그때도 이런 얘기 나한테 안 했잖아. 아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장모님 할 때는 이렇게 좀 긴장되진 않았거든. 장모님하고 안 친해? 아니 그건 아니고 뭐, 와이프랑은 뭐 했었어? 아니. 근데 진짜 약간 달라요. 장모님이랑은 좀 달라요. 그러니까 약간 더 긴장되고 사실 이제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그래 기도 많이 해. 기도벌을 좀 받을 거야. 그러겠죠. 나 걱정하지 말고 원장 실력이면 충분히 다 극복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. 오케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. 오케이 남이라고 생각. 네 가서 준비하고 네. 나가시죠. 네. 네. 네.